초거대 언어 모델 ChatGPT 소개 및 활용. 언어 인공지능 발전 흐름. 여러분들은 오늘의 키워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? 오늘의 학습 내용을 생각해보세요. 신경망 기반 언어 모델은 2003년도에 요슈아 벤지오에 의해서 개념적으로 제안되었는데요. 2013년도에 구글에서 공개한 워드투백을 시작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발전하였고, 2017년도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. 2018년도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 두 가지가 동시에 발표되었는데요. 구글은 NLU에 초점을 맞춘 언어 이해 모델인 버트를 발표하였고, 오픈 AI는 NLG에 초점을 둔 생성형 언어 모델인 GPT를 공개하였습니다. 오픈 AI는 2019년도에 GPT-2를, 2020년도에는 GPT-3를 발표하였으며, 2022년도에는 GPT-3.5를 발표하였고, API를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ChatGPT 형태로 공개하면서 두 달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. 2023년도에는 GPT-4를 발표하여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였고, 더 높은 정확도와 창의적인 글쓰기, 문서 요약, 키워드 추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